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큰형이 갔으면 큰형이 오는 게 좀 그치. 원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큰형이면 또 너무 늙었어. 이제 50이 와야 돼. 형들이 오면 진짜 50이 와야 되는데. 아예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아예 아니면 아예 돈이 많든지. 돈이 금방 회식을 막 쫙쫙 쏘면서. 아, 그게 아니라면 이제 혼성보라야 되나요? 그렇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한 명씩 저격인 저기, 것 같아요. 아, 이거 텐트 하나 더 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야외 지침할 때 정 안 되면 1인용 텐트 하나씩 옆에서 딱 붙여주면 되잖아.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여기야? 여기 있네 진짜. 저 여자는 아니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대망대 레이저리스가 힘찬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수는 7년간 1억 3천만 달러, 우리돈 1,379억 원의 텍사스와 계약해 이렇게 느껴졌어요? 에? 아니 시간이 돼요? 예? 2주에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제가 그 팀에다가 다 지금 이야기해가 요청을 해가지고 오케이 한 상태고 멤버들만 오케이 하면 이제 우리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즌이 끝났으니까 3개월 동안은 괜찮고 시즌 중에는 이제 이틀 매주 이틀은 경기를 빠져야지. 말도 안 돼. 에이 그걸 지금 우리가 바보냐? 그러니까 제가 좀 받는 연봉에서 좀 많이 깎이지. 얼굴은 막 얘기하고 있었거든. 좀 말도 안 돼 이게. 혹시나 왔다. 실망하지. 일단 쭈이는 아니야. 쭈이는 아니야. 남자가 아니야. 누구야? 조현미가? 누구야? 조현미가? 조현미! 그럼 대박이야. 어떻게 금방 맞추냐? 다 맞네! 근데 전현무라고 했어요? 예? 전현무라고 했어요? 뒷모습이? 전현무야? 그런 거 보니까 뒷모습이 그런 거 보니까 약간 뒷모습이 아 그래요? 진짜? 오, 뒷모습이 약간 그렇다 성격이 어이 뭐야 안녕하세요. 오. 제가 요번에 그 1박 2일 그 새 멤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오 웰컴 투 1박 2일 예 오.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괜찮죠. 그래서 팀은 필더는 뭐래요? 필더는? 미쳤다고 하죠. 벨트는 뭐라고 그래, 벨트는? 어, 벨트. 그러니까 벨트는 나 다 닮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벨트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응원하는 거야. 제가 사진을 사실 보여줬었어요. 네. 벨트리한테. 어, 진짜로? 네, 보여주면서, 야, 우리 한국에서 너 닮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보여줬는데, 걔는 또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지 덕체를 테스트를 해야 돼. 퀴즈도 잘해야 돼, 우리. 잘할 게 너무 많거든. 야구만 잘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좋았어. 보기는 봤는데 뭐 사실 뭐 게임 잘 원하시던데.
게임 처음 원하셨습니다. 도발. 네, 사람 있어요. 여기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허접하다, 들어오는 것도. 너무 웃긴다. 이 중에 여기까지 봤는데 누군지 몰라. 이 정도면 아는 거지. 이 정도면 아는 거지. 다 전업무야. 우와! 우와! 옆에서 볼 것 같은 건가? 우와! 아,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틀은 경기 빠져야 돼요. 뭐지? 경기를 빠진다고요? 1박 2일이면? 네. 어서 오세요. 두두두두두두. 크다! 어? 아, 커! 우리가 봤던 그런 우리 멤버 우리 멤버 형 상상도 못해요. 이제 너가 힘을 막 쓸 순 없어. 그래. 이제 힘 대 힘이 돼. 균형이 맞아졌어. 형님은 현무 아니야 현무? 어? 현무 아니야 현무? 아니 근데 진짜 전현무 씨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난 뒤에 진짜 완전 전현무. 뒤에 세 명이 다 전현무라고 그래. 2박 1일에 새 멤버. 중앙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메이저리거. 와. 추추 트레이드. 이야. 아. 아니 근데 몇 년생? 몇 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86년생. 80. 뭐요? 82. 동생이네, 나보다? 몇이야? 똑같아. 어, 형이야, 형이지. 아유, 정말은 형이지 뭐. 형이지. 완전 형이지. 완전 큰 형.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야구만 계속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서울, 부산 이렇게 경기만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건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이제 미국을 가고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히며 메이저리그 입단 계약까지 맺은 추신수 선수를 소개합니다. 일단 야구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1박 2일 보면 여행 가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한국에 막 음식도 네. 아, 맛있는 거 많아요. 맛있는 시절에. 그러니까 야구 뭐 평생 하는 것도 아닌데. 야구 그만두고 미래를 보내. 와. 해안이 있어. 야. 미래를 보내. 야구 그만두고 나면 또 나이가 또 마흔이 넘으니까 그때 이미 또 늦은 것 같고. 맞아. 그때는 맞아. 그래서. 근데 아무리 뭐 전 세계가 인정한 메이저리거 스포츠 스타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예능 특히 굉장히 독특한 1박 2일에 잘 적응할지는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렇죠, 그렇죠. 오늘 여행의 컨셉트는 1박 2일 추신수 입단 테스트. 아~ 1박 2일 추신수 입단 테스트. 아~ 그렇지, 그렇지. 입단 입단. 아니, 진짜로? 근데 이거 하다가 우리 중에 누가 탈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애매해지는데? 그냥 게스트가 아니라 어쨌든 오늘 새 멤버 자격으로 오신 만큼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 뭐야? 자. 아니다. 주진수 인턴 멤버의 입단 조인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멤버래. 나중에 오, 안 들었는데? 어, 뭐야? 이건 뭐 이게 아닌데? 이건 진짜 입단 테스트라는 게 입단인데? 아, 입단이 뭐야? 아, 와. 우와. 가슴을 그렇게 만져놨는데. 이렇게 뒤에는 되지. 아, 축하합니다. 아~ 일단 축하합니다. 아. 새 멤버와 함께 떠나는 첫 여행지. 신라 숨결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역사의 도시. 아, 천년 고도 경주로. 와, 경주빵. 경주 가보셨어요, 경주? 멀다. 수학을 가본 것 같아요. 수학의 수학에. 걸어다니는 곳곳 다 그냥 보라대야.
불국사도 공짜래요. 사람들. 추추 트레인 추신수 선수가 왔기 때문에. 추추 트레인. 아, 추추. 그렇구나. 밥 같은 거 잘 안 주면 참을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운동하려면 이게 조절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꼭 시간 내에 먹어야 돼요. 아니 막 영하 20도에서 밖에서 잘 수 있어요? 영하 20도 밖에서 자요? 네. 그럼 텐트에서 잔다고요? 네. 바깥에서? 어. 그럼 못 들었어요 그 얘기?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진짜 아 너무 싫어. 보시잖아 지금 추위로. 어 그러네. 와 선생님이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널 찍어 내가 아 김경민을 찍고 있어. 추추 자랑스러운 레인저 아니오? 추추 안녕하세요 추신수와 친구들입니다. 아직 입단 테스트가 안 끝났는데 너무 이게 식구처럼 이미 인정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실은 뭐 테스트가 뭐가 필요하고 그냥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되게 욕할 것 같아. 니들이 뭔데 뭘 테스트하냐? 뭐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는데 니들이 야 니들이 다 나가. 뭐 니들이 나가. 혼자 해도 니들만 나가. 아니 기차는 좀 타봤어요? 기차는 10년만. 10년만? 아 그러면은 뭐. 안에서 파는 거, 그 맛있는 거 같거든요. 그거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옛날 추억인데. 그렇지. 맞아요. 아, 네. 아, 기자담도 그거 먹어야지. 먹어야지. 저도 아. 밥 세 숟가락 먹고, 세 숟가락 먹고. 아, 배고플 텐데. 배고플 때 딱. 멤버들 이쪽 오세요. 멤버들 이쪽 오세요. 그만 이야기하면서 들어오네요. 아 근데 이렇게 운동 잘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힘으로 하면 우린 다 져요. 달리기 빠를 거 아니에요? 달리기 빠르지 당연히 빠르지. 옛날에 막 20, 20, 20 나왔잖아요. 이제는 20.